예? 파이팅. 뭐냐고요? 뭐가요? 아, 그대들은 시험 보시고 여기는 수업하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질병과 병원 체입니다. 에 대해서 이제 할 거예요. 자, 질병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이 아픈 거지. 우리 몸이 아픈 걸 질병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랑 관련이 있다? 병원체라는 거랑 관련이 있더라. 병원체라는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이고 고1 때도 이미 다 했던 거잖아. 고1 때도 이미 했던 거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들이에요. 알겠죠?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질병이라고 하면 질병 크게 둘로 나누죠. 질병을 두 가지로 나누면 뭘로 나눠볼 수 있어? 감염성. 그치. 감염성 질병이냐? 아니면 뭐냐? 비감염성이냐?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그치?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쉽게 말하자면 감염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는 거냐면 병원체라는 게 존재합니다. 병원체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비감염성, 병원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자, 여기서 병원체라고 하는 게 뭐냐? 병원체라고 하는 건 질병의 근원이 되는 매개체를 병원체라고 해요. 질병의 매개체입니다. 그럼 내 몸에 있던 병원체가 옆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도 뭐에 걸려? 똑같은 질병에 걸리게 되지. 그래서 감염성이다 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감염이 되는 것. 여기는 감염이 되지 않는 것.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치?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게 원인이 되는 건 뭐 때문에? 바로 이 병원체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병원체라는 거에는 그럼 어떠한 종류가 있느냐? 이제 요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에요. 알겠어요? 요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이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병원체라고 하는 거는 병원균, 우리 흔히 균이라고 하는 병원체의 하나의 종류가 되겠지. 우리가 오늘 배울 병원체는 총 몇 가지가 있냐면 다섯 가지가 있어. 다섯 가지. 하나씩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 익숙한 뭐가 있냐면 세균이 있어. 세균이 있으면 세균 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올라요? 세균. 우리 국회의장님 성함이 어떻게 돼? 정세균이죠. 정세균. 그래서 그 국회의장 방에 보면 세균맨이 딱 다 있어요. 별명. 진짜예요. 이름이 정세균이에요. 처음 들었던 그런 이름이. 세균이라고 하는 거에 특징을 본다면 세균은 일단 얘는 어디에 속해? 원핵생물에 속하죠. 원핵생물에 속합니다. 자, 원핵생물이 뭔지 알죠? 원핵생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야? 단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가장 이 질병,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많이 이제 비교를 하는 게 세균과 바이러스를 좀 많이 비교를 해요. 1단원에서도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세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생긴 이제 세균이야. 세균. 이게 이제 세균의 기본 형태입니다. 거기인가 봅니다. 거들이죠. 세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안에 이제 뭘 가지고 핵산으로 뭘 가지고 있다. DNA를 핵산으로 가지고 있어요. DNA를 핵산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겉에 보면 세포막 외에 이제 세포 벽이 있는데 여기 이제 뭐가 있다? 세포 벽이라.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포벽의 종류에 따라서 뭐 그람 양성균, 그람 음성균 뭐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 부분이고 대학교 때 배우시면 되고요. 여기 끝에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편모라 그래가지고 편모 누구한테 있었어? 정자한테 있었죠. 꼬랑지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 얘는 운동성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이다. 세포벽은 이제 펩티도글루칸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되어 있고, 알겠습니까? 이게 세균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이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옴으로써 얘들은 이제 병균이 돼서 질병에 매개, 질병을 매개하게 되죠. 알겠습니까? 세균에 의해서는 이제 어떠한 병들이 걸리게 되느냐? 우리 이제 보통 이제 배탈, 뭐 이런. 콜레라라던가 아니면 장티푸스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매개를 하게 되고요. 또 이제 감기 이후에 이제 오게 되는 폐렴. 우리가 일단 무슨 균, 무슨 균, 무슨 균 한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거의 이제 대부분 세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러한 게 세균의 특성이더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바이러스가 있어요. 바이러스 세균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바이러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뭐가 아니야? 생명체다. 생명체가 아니다. 그치. 생명체가 아니다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이러스는 왜 그럼 생명체가 아닙니까? 스스로 묻힌대요. 일단 뭐가 아니야?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죠. 세포 구조를 일단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죠? 묻힌대서 뭐지? 그치. 독립적으로 독립적 생존이 절대 안 되더라. 하지만 또 그냥 단순히 무생물이다 라고 칭할 수가 없는 게 뭐 때문에? 핵산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체에서는 이 생명체 숙주의 효소를 이용해서 뭐도 가능하다. 물질 대사도 가능하더라. 또한 핵산이기 때문에 유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핵산의 변화에 의해서 염기서열의 변화로 돌연변이도 일어나게 되더라.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명체와 무생명체의 중간,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게 바이러스다라는 걸 여러분이 배웠어요. 그쵸? 근데 이러한 특성이 있는데 그럼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생겼느냐? 되게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아리를 틀듯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안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핵산을 담고 있는 구조도 있고요. 혹은 박테리어 퍼지라고 해서 이런 단백질 껍질 여기에 이렇게 더듬이 같은 게 달려있고 이게 스프링 역할을 하죠. 착 달라붙어가지고 막 빵! 쏘는 역할을 해요. 해가지고 이 안에도 이제 핵산이 들어있지. 보통 이렇게 생긴 건 이제 핵산으로 RNA를 가지고 있다던가 또는 이제 DNA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바이러스를 통해서 걸리는 질병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우리가 이제 많이 걸리는 게 이제 보통 이제 감기나 독감이죠, 독감. 감기랑 독감을 같은 질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흔히 이제 독감하면 독한 감기 정도 생각을 합니다만, 엄연히 매개하는 바이러스가 달라요. 감기는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너무 똑똑하지 않았어? 판청이 들리네. 드디어 내가 마티나 가나 봅니다. 독감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애들에 의해서 이제 매개가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을 본다면 세균 같은 경우는 이게 증식을 그러니까 배지에다가 증식을 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뭘 할 수 있냐면 항생제를 처리를 하면 항생제를 처리하면 치료가 가능해요. 항생제. 근데 바이러스는 항생제 같은 걸 쓸 수가 없어.
왜 쓸 수가 없을까요? 항생제 쓸성 이유가 뭐 때문일까? 생물체가 안 돼. 그건 생각하는 거 먼저 바로 죽이면 되잖아. 자, 이 부분의 포인트를 잡아줘야 돼. 세균 같은 경우 배지의 증식이 가능해 불가능해? 네? 배지 인공 배지에다가 그러니까 먹어주고 너 알아서 커 이렇게 하면 클 수 있어 없어? 누가요? 세균이. 없어요. 있죠. 있어요. 세균은 혼자 살 수 있잖아 세균은. 그렇죠. 근데 바이러스는 독립적으로 생존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합니다. 연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아무래도 없지. 활물기생이야. 활물기생. 즉 무슨 얘기냐?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만 살 수가 있다고. 그럼 밖에서 아무리 연구를 하려고 해도 인공 배지에는 절대 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연구가 어려워. 그래서 세균 같은 경우 연구를 통해서 얘가 어떤 약에 치명적이냐 이런 걸 찾아서 항생제를 쓸 수가 있죠. 근데 바이러스가 안 돼요. 그리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몇 세대만 거치면 돌연변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항생제 뭐 있어요?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한 페니실린이 있죠. 페니실린. 어? 페니실린. 누가 했어? 너무 오래됐어. 플레밍했죠. 플레밍이. 플레밍 연구해서 푸른 곰팡이 일단 페니실린 추출을 했잖아요. 1세대 항생제인 페니실린 지금 세균한테 쓰면 먹힐까 안 먹힐까? 안 먹여요. 안 먹힙니다. 왜 안 먹힐까? 내성. 다 내성이 생겼어요. 바이러스 특히 이제 금방 또 돌연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보게 될 이제 백신 이런 걸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약 먹으면 14일 버티면 2주라는 말이 있죠. 약 먹으면 14일 버티면 2주 무슨 얘기야? 약효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약을 먹거나 안 먹거나 앓는 기간은 똑같아. 대신 우리가 약을 먹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심리적 안정. 그럼 그것도 있지만 좀 증세 완화의 효과가 돼요. 콧물이 많이 나오면 콧물 막아주는 약을 처방을 하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같은 약을 너무 많이 써서 문제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세균과 바이러스의 가장 큰 차이.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얘는 뭐가 아니다? 생명체가 아니다. 요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잘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생제가 안 먹힌다고. 알겠죠? 그렇게 되고 자,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다면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곰팡이가 있어. 곰팡이 우리가 흔히 곰팡이 이제 다른 이름으로 이제 뭐라 하면 진균이라고 그래. 진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 여러 이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들 있잖아.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세균, 바이러스, 그리고 진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공이 식물 쪽이잖아. 식물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보면 거의 이제 식물병은 얘네 셋 중에 하나예요.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어요. 뭐 탄저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벼 이상 마름병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병들이 다 있는데 얘네 셋 중에 하나예요. 맨날 헷갈려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이거 전공할 건 아니니까 아 저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되고 곰팡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얘는 뭐야? 분류가 어디로 돼? 어디로 분류가 돼요? 얘는 균류죠. 균류. 균류에 속하죠. 균류가 뭔지 알죠? 네. 뭐예요? 균류 어디야? 뭘 가지고 있는? 뭘 가지고 있어요? 균류는 균사라고 하는 게 있죠. 균사. 균사라고 하는 걸 가진 게 균류잖아. 어디에 속해? 진핵생물에 속하죠. 진핵생물에 속하더라. 그러니까 세균이랑 곰팡이는 이제 이런 차이가 있지. 그 다음에 이제 균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곰팡이에서 우리가 기억할 건 딱 하나야. 어찌되었건 얘네들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거예요? 습하고 따뜻하고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 균류에 관련한 질병은 우리가 딱 하나를 꼽습니다. 뭘 꼽아요? 무좀. 그렇지. 무좀을 꼽죠.
가장 대표적인 무중이 가장 대표적인 솔직히 요거 빼고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사람에게는 특별히 뭐 나오진 않아. 그래서 무좀 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무좀이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런 거지. 그럼 네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원생동물에서 원생동물.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속해요? 얘도 진핵생물에 속해요. 진핵생물이면서 어느 영역대에 속합니까? 어느 영역? 원생생물계에 속해 있는 게 얘죠. 여러분 이제 생물의 분류는 충분히 이제 해봤잖아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뭘로? 5개 분류를 많이 썼을 거야. 고등학교 가서 뭐 배웠어요? 여러분이랑 나랑 거기서 안 했군요. 삼역으로 분류를 했죠. 삼역, 육계로 분류를 하잖아. 삼역, 육계. 세균역, 고세균역, 그리고 진핵생물역. 그리고 진핵생물역 안에 안 했어, 안 했어. 네, 안 했어. 그냥 알려주는 거야. 그 진핵생물역 안에 뭐가 있냐면 동물계, 식물계, 원생생물계, 그리고 균계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러한 분류를 따르더라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원생동물 같은 건 진핵생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스스로 어떻게 움직여 다녀. 특히 이 원생동물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말라리아가 있는데 말라리아. 말라리아는 매개충이 뭐예요? 매개자가 뭐야? 뭐에 의해서 매개됩니까? 말라리아는 적혈구. 아니 그거는 피해 모기, 상황이고 피해 상황. 모기에 의해 매개가 되죠. 매개충. 그 목에 침 속에 붙어 있다가 이렇게 침을 빡 뽑으면 이제 들어가는 거지. 이게 단세포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적혈구를 뿌시고 다니지. 근데 이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 낙형 적혈구 빈혈증 걸린 애들은 적혈구 파악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프라이온이라고 하는 프라이온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프라이온 혹은 프리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변형 단백질입니다. 변형 단백질. 원래 프리온이라고 하는 얘는 뭘 하는 애냐면 우리 몸 내부에서 여러 신호를 전달을 하거나 이렇게 물질이야 신호 전달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 몸에 어떤 기작들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하는데 자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죠? 아미노산이 아미노산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바뀌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떤 단백질이 옆으로 와 프리온이 오게 되면 이 변형된 프리온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서열 있죠. 여기에 맞춰서 짝을 이렇게 쫙 바꿔버립니다. 옆에 있는 단백질 안에 서열을 뒤집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내 옆에 있는 것도 어떻게 되는 거야? 변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중요한 건 단백질이기 때문에 뭐는 아니야? 생명체는 아니죠. 생명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도 뭘 할 수 있어? 옆에 걸 변형을 시킬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변형된 단백질 프리온을 프라이온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이게 우리 몸 어떤 특정 부분에 가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 이제 병을 일으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광우병 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 크로시펠트 야코병이라는 게 있어. 크로시펠트 야코병. 이러한 질병이 있어요. 광우병이나 크로시펠트 야코병 이런 병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얘가 신호 전달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특히 광우병 같은 경우는 소가 걸리는 질병이죠. 이걸 사람이 먹으면 사람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돼? 뇌가 마치 스펀지처럼 바뀌어버리죠. 뇌신경을 다 이렇게 마비를 시키고 다 변형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질병들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개하는 게 총 이제 몇 가지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라 콜록콜록해 콜록콜록콜록콜록 해가지고
상태가 아니고 내가 혜원이 얼굴을 묻혔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옮겨지겠지. 왜? 감염성 질병이니까. 피감염성 감염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질병이 있냐면 우리가 질병이라고 앓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 예를 들어 뭐 심장병이 있어. 심장병. 그러니까 심장병이 있는데 심장병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심장병 걸리죠? 아니에요. 왜? 걸릴 수도 있잖아. 아니면 내가 뭐 당뇨가 있어. 당뇨는 안 걸리죠. 왜? 얘는 병원체가 없으니까. 그냥 뭐에 의해서? 내 습관이나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걸리기 때문이에요. 물론 아 하나 더 암. 근데 암은 좀 약간 예외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암은 뭐에 의해서 나올 수 있냐면 이게 솔직히 심장병이나 당뇨병이나 암이나 이런 거는 유전에 의해서 매개가 될 수 있는데 암 걸리는 것 중에 이런 특정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암을 매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정 바이러스 세균. 그럼 내 몸에 있던 바이러스가 옮겨가 버리네. 암 걸릴 수도 있겠지. 좀 암은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암도 비감염성 질병이지. 내가 죽어라 암에 걸렸다고 이제 암 환자를 격리시키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메르스가 돌았어. 어떻게 해야 돼? 환자들 다 격리하죠. 왜? 감염되니까. 메르스는 뭐에 의해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래서 메르스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류독감 조류인플루엔자라고 매년 철새들 올 때마다 어떻게 닭 다 죽고 오리 다 죽고 막 이러고 있잖아. 그게 왜 그런 거야? 감염이 되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러한 감염성 질병들이 되게 뭐하다? 위험하다라는 거지. 안 걸리는 게 최선이겠지만 누군가 만약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돼? 피해야지. 그 사람 피하고 최대한 안 걸리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거 아니야. 혹시 감기라는 영화 봤어요? 감기. 맞아. 그 누구 나오더라? 수혜. 수혜랑 장혁이었나요? 그 예쁜 여자애 나오는 걔만 몸속에 뭐가 생겨서 항체가 생겨서 걔 피 뽑아가지고 모두 다 살려주는 뭐 이런 내용이죠. 차인표가 대통령으로 나오고 뭐 이제 그런 내용인데 뭐 영화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한 명이 감염이 되니까 어떻게 돼?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질병이 매개가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지. 그 질병의 감염 경로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뭐에 의해서 호흡기 감염이 있죠. 호흡기 감염. 호흡기 감염 뭐에 의해서? 뭘로? 공기를 통해서 옮겨지는 게 호흡기 감염입니다.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경우이고 우리가 많이 걸리는 감기나 독감 같은 경우가 이런 케이스에 속하죠. 그러니까 감기 환자들 가까이 가게 되면 호흡기를 통해 이제 감염이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 타액 속에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이제 옮겨지는 거지. 그래서 가장 감기가 잘 옮겨지는 사이가 어떤 사이? 연인 사이 같은 경우는 가장 잘 옮겨지죠. 같은 공간에 자주 있다 보니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 그래서 호흡기를 통해 가장 많이 감염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뭐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물에 의한 감염이 있어요. 우리 이걸 이제 수인성 질병이라고 하는데 뭐 이질이나 뭐 콜레라나 한참 이제 나 소시적에는 이제 5157이라고 해가지고 5157이 뭐냐면 5157 얘가 한참 이제 열심히 이제 배탈을 일으키는 이런 균이었어요. 5157 파동이라고 뭐 어디
어디 뭐 이렇게 물탱크 안에 오일로체 검출이 됐더라. 그럼 이제 그 물 다 버려야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물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 특히 이 경우에 이제 그 뭐 아폴로 눈병 뭐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나 어릴 적에 아폴로 눈병이 한참 돌던 그 시절에 학교가 휴교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학교를 휴교를 했습니다. 눈병 감염되지 않고. 꽤 눈이 걸리거나 실명하고 그러지 않아. 근데 막 그 당시에 하도 다 눈병에 걸리니까 안과다 마비 되고. 내가 그때 어린 시절에 응? 그 어린 마음에 눈병에 걸려가지고 난 내가 옮긴 것도 아니야. 우리 반에 있던 어떤 추악한 한 친구께서 쓱쓱쓱 하더니 다 이렇게 찍고 다녔어. 전투 온 줄 알았지. 그때 당시에 학교를 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갔다 이렇게 바른 애도 있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좀 해주시다. 일종의 이제 피해는 없지만 눈이 되게 깔깔거리고 되게 번거로웠어요. 그래서 한참 안과가 다 마비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당시에 이러한 아폴로 눈병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뭐였느냐? 아폴로 눈병 걸린 사람이랑 접촉을 하지 말고 압수도 하지 말고 수건도 따로 써라. 왜 그랬냐면 뭐에 의해? 물에 의해서 감염이 되니까 이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소화기. 소화기를 통한 감염. 이제 뭐 이렇게 수인성 질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비슷한 예시긴 한데 이것도 이제 같은 의미예요. 뭐냐면 음식이다, 뭐 물건이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옮겨지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런 거잖아. 뭐 말씀드렸죠. 먹어보잖아. 테테테했어. 테테테. 누가 이렇게 먹는 거 생각해. 그럼 이렇게 바로 또 옮겨지는 거지. 타입을 통해서 바로 갈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있고. 또 이제 혈액 감염도 있어요. 혈액 감염. 특히 이제 우리가 간염이라고 하는 거지. 간염. 뭐 B형 간염, C형 간염, A형 간염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이제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이제 물에 의해서 갑니다. 수인성이에요, 수인성. 근데 이제 C형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액에 의해서. 특히 이 혈액 감염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 있죠. 혈액 감염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있어요. 세 글자로 줄이면 에이즈. 에이즈. 혈액감염입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가 에이즈에 걸려서 뭐 뽀뽀한다 그래서 감염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에이즈가 감염된 경로가 아프리카가 되게 많거든. 왜 거기가 많냐면 거기서 이제 매혈을 많이 한단 말이야. 매혈. 매혈이 뭐냐? 피 뽑아다가 파는 거. 근데 주사기를 같이 써요. 이렇게 한번 꼽은 다음에 물로 이렇게 씻은 다음에 또 다른 사람 꽂았어. 그러다 보니 에이즈가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케이스들에 의해서도 옮겨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매개충. 매개충이나 매개동물에 의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말라리아지 말라리아. 모기. 특히 이제 이 모기 같은 경우는 온갖 잡담병은 다 갖고 있어요. 웬만한 질병들은 다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기. 뭐 필리핀 이런 데 가보면 말라리아뿐만 아니라 모두 있어요. 댕기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전에 한번 돌아서는 에볼라 있잖아요. 에볼라. 에볼라 바이러스는 원래 누가 갖고 있었어? 박쥐가 갖고 있었죠. 박쥐. 메르스가 낙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현대에 들어서 질병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딱 그런 거야. 왜 질병이 많아졌느냐? 지구온난화도 분명히 영향이 있어. 지구온난화도 일정량 영향이 있어요. 균들이 죽질 않아, 따뜻하니까. 우리 겨울에도 모기가 서식하거든. 아파트 물탱크 안쪽 보면은 거기가 따뜻하잖아. 모기가 겨울에도 살아요. 거기 보면 장구 벌레는 아니고 깔따구라 그래가지고 장구벌레는 파리고 아니구나 장구벌레가 모기 맞죠?
팔무구덕이죠. 팔무구덕이죠. 지구 온난화 여기에서 질병들이 는 영향도 있어. 하지만 또 하나 기존에 이제 나타나 박쥐에서 지금 에볼라나 메르스가 메이가 된 건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밀림이나 이런데 분명히 가지고 있던 질병들이 있었어. 특히 이제 그 기생충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원래 사람이 안 먹던 먹지 않던 이런 생명체들에서 사람은 넘어온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잖아. 돼지를 사육해서 먹죠. 그동안 돼지 먹고 이제 병 걸린 거 없었어. 근데 멧돼지를 먹으니까 멧돼지에 있던 기생충이 옮겨와서 사람에게 이제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지.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특히 이제 열심히 이제 밀림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럼 그 안에 살던 생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매개한 얘네들은 걔네 갖고 있다 그래서 병이 걸리지 않아. 걸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옮겨오는 순간 위험해지는 거지. 인디언이잖아, 인디언. 유럽에서 아메리카를 정벌해 가는 데 물론 대량으로 학살한 이유도 있지만 그 백인들이 갖고 있던 여러 질병들이 인디언들에게 옮겨가면서 갑자기 이렇게 막 줄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백인들이 오랜 시간 전쟁과 여러 가지 거치면서 되게 튼튼하거든. 몸이 온갖 게 섞이다 보니까 되게 세요. 근데 당시에 아메리칸 청정 지역이었거든. 청정 지역 자기네들끼리만 살았잖아. 뭐 마야, 잉카 뭐 이런 거 있죠. 다 그쪽 계통이잖아요. 근데 온갖 잡다한 균을 다 갖고 있는 백인이 다 들어왔어. 그럼 이 균을 처음 맛본 인디언들이 이제 어떻게 버티지 못하고 다 죽어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거주 구역에서만 살 수 있잖아요. 거주기를 따로 설정을 해두고 잘 들어가지도 않죠. 마치 이런 거지. 인류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청정, 가장 청정한 인류, 가장 청정한 인류. 뭐 우리가 흔히 황인, 백인, 흑인 뭐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계통으로 나누는데 백인이 가장 온갖 게 다 섞였다. 가장 몸이 튼튼하다라고 하더라고. 의외로 깨끗한 게 황인이라고. 황인이 이제 제일 섞이잖아. 깨끗하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건 뭐 인류학자들 이야기이고 아무튼 이러한 것들 질병이 걸리게 하는 건 병원치라는 것들이 있고 감염성 요인들에는 그럼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여기까지 일단 먼저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